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월말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그리고 사연을 같이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김기백 씨가 보내오신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주에 살고 계신 장인께서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장인과 장모님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나시고 결혼해서 슬하에 이남 사녀를 두셨습니다. 손에 물마를 날이 없이 억적같이 일을 하시고 반평생 한평생 자식 위에서 다 내주시고 어느덧 황혼에 이르셨습니다. 저 역시 3남매를 둔 부모로서 장인 장모님과 다를 것 없이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장인과 장모님을 항상 어렵게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맞사위 노릇할 수 있게 장인어른의 애창곡을 꼭 한 곡 보내주십시오. 이런 사연을 보내오신 사위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가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만 잊어서 울던 그 사람 마음 님에게로
네, 가요 무대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오시는 분들은 그 반드시 주소를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연락처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멀리 브루나이에서 장성호 씨가 보내오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젊은 시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병까지 얻어 한때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 못나고 연약한 자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삼남매를 붙들고 몸부림치셨던 어머니.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과 크신 사랑으로 저는 먼 타국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올해 83세를 맞으신 조금순 어머니께 굳세어라 금순아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포도에 소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사 이후 나 홀로 왔다 일가친 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가 흥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돈도 그리워진대 연보다리 이 난간 위에 달만 외로이 떴다 철의 장막 모진 서른 벚꽃에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수나 굳세여다오 남북통일 그 날이 오면 춤도 춰보자